했어요. 예진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또 하나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예.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밝게 웃으면서 예. 안 싸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예. 제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촌하셔서 이제 인천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제 친구 목사가 건물을 사서 헛당식을 예배드리는 날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나는 40년을 목회했는데 내 건물 하나 갖지 못했는데 우리 아들은 목회한 지 10년 만에 건물을 교회 건물을 헌당하니 내가 기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한없이 웃으십니다. 근데요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에겐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고. 아, 목사님 무슨 열매인데요? 어머니 내 아들이 셋이잖아. 그죠? 아들이 셋이죠. 셋이 다 목사야. 그게 나의 뭐야? 열매라고 난 생각해. 어제 장례식을 가보니까요 목사가 셋이니까요 세 교회에서 오더라고요. 큰아들 교회에서도 오고 둘째 아들네 교회에서도 오고 셋째 아들 목사가 된 교회에서도 오고 또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도 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다면 그 목사님은 평생에 힘든 목회를 했다고 했지만 열매가 있었구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열매가 있는가 반면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의 총상으로 죽어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다가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예, 제발 저희 어머님한테 꼭 이 말을 해주십시오. 뭐라고? 제가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말을 전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자녀 어머니에게 행복하게 죽었다고 말해줄게.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 우리 고향 마을에 가면 교회 학교가 있는데요. 교회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 그 선생님에게 꼭 이렇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뭐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했던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은 청년의 고향에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후 한 달이 지날 무렵에 그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교회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 일에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봤지만 변하지 않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결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학생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당신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보이는 열매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매는요, 하늘에 가서 알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꽃이 없는 과일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화과를 이스라엘에 가보면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가지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가 꽃이 없어서 무화과가 아니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응과나무다라고 표현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에 길가에 뭘 심어놓으라고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리 가서 뭐하냐? 따먹을 수 있도록. 힘든 자들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따먹을 수 있도록 무화과를 많이 심으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요, 자기가 사랑하는 포도원에 탁 심은 것입니다. 왜요? 열매를 봐야 하고요. 근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주인이 대단하게 뭐예요? 실망합니다. 실망해서 뭐합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 과수원지를 불러서 내버려.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 나지 않은 이 무화과를 뿌려야지. 어째 땅만 허비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과수원 주인이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금년만 한번 놔두어 보십시오. 내가 둘레를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다음 철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지금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무화과 나무들은 우리 성도들을 뜻하고 있고요. 과수원 주기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까? 가을이라.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존재의 가치로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모양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제목으로 쓸만한, 사용한 될 만한 굵직한 나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가지 바라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속히 베어버려야 합니다.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요. 사랑은 뭐다?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의 위치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서로의 위치를 혼돈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뭐합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 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밥과 국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빼내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혹시 머리카락이 빠져있으면 뭐합니까? 주인에게 머리카락 빠졌는데 교환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먹기도 싫습니다. 우리 안에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 입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귀한 침이지만 이 침이 내 입에 있으면 합당한데 이 침이 내 밖에 나오면 뭐합니까? 더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내 침이 귀하다고 상대방에게 침을 내 침 받아 먹어봐 하고 침을 뱉으면 상대방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위치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 곁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여자 곁에 누워있으면 불륜이요, 가림입니다. 원래 위치를 지키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요. 재직은 재직으로서 책임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 좀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가 항상 너희 뭐요?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모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아니 목사에게, 아니 우리 재직들에게 바라는 열매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또 뭐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모두 건강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필요합니다.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내가 전에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오늘 끝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귀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생명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다 생명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뭐가 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열매는요, 이 땅 속에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분명하게 내 생명의 열매가 얼마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될 날이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포져가는 결실의 계절, 아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땅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땅에게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인과 땅에게 뭐요?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뭡니까? 받기도 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나쁜 영향을 끼치면 뭐합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가장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고약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외식적인 삶 때문에, 속과 겉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자기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에게 그러한 책망들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 세상 속에 태어났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떤 영향력을,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또 어린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주인이나 땅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원리 중에 팔레토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팔레토 법칙. 회사 내에 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모든 100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프로만? 20명만. 20명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살리게 되어지고 20명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라고요? 80명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팔레토 법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20%만이 열심히 하여 지금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80%가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뭐한다? 먹고 살아간다.
그래서 기업을 갖다 뭐 할 때 새롭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움직이지 않는 80%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잖아요. 아시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연구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20%는 놔두고 일하지 않은 80%를 가지고 또 뭐 했더니 회사를 운영하게 됐더니 일하지 않던 80% 중에 누가요? 또 그 중에 20%가 또 뭐하더라? 열심히 일을 해서 나머지에게 영향을 줘서 혜택을 줘서 뭐하더라? 끌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팔레토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20%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속하면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속하면 어디에서요? 기업에서. 여러분 속한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도 그런 존재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벤치 워머라고. 워머가 뭡니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다 와서 그 자리를 뭐하고 따뜻하게 대표 놓고 가는 사람들, 그게 요즘에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헌신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주일 날만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보여요. 수요일에도 없어요. 금요일에도 없어요. 딱 언제만 와요? 주일만. 주일만 와서 뭐하고요? 자기가 앉은 의자를 뭐예요? 데피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벤치 워머.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20%가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천통통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선한 영향을 여러분에 끼치기만 하면 예단교회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우리들 눈앞에 목도하게 되어질 날이 속히 이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요.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시다. 염미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과 땅에 손해를 끼치는 자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살아갔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고 있으면 꼭 기억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원래 다시 한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아멘.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무화과 나무에게 뭐요?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찍어버리라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난 그들보다 나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죄가 많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뭐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할까?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늘 심판 속에 살고 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이 속하자고 내가 살아남았다고 내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하냐? 그들처럼 멍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주에 지진이 났다고 아유 경주 사람들보다 내가 덜 데려져도 우리 집은 우리 동네는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죠? 차례로 몰고 가다가 그 신호등이 나타나는데요.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되기 전에 반드시 무슨 불이 있어요? 가운데? 노란불이 있어요. 노란불이 켜진 이유는 뭐예요? 곧 뭐가 될 것이다?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뭐예요? 사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아이고 그도 죄를 많이 졌구나 가 아니라 이것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사인은 아닌지,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짓고 주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죽인 찍어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심판에 있으실 수 있다. 우리도 그곳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맡고 계십니까? 과수원주이신 예수님이 맡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과 9절에 과수원주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왜요? 과수원 죽이신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당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계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청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일주일과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들만 겉과 속이 틀렸습니까? 우리도 겉과 속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뭐합니까? 틀리잖아요. 솔직히. 저도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하지만 제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합니다. 설교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위해심이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과수원주이신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 하시는? 간청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까지가 우리가 그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빈칸에 있는 개구리에 대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둡니다. 서서히 가열을 해요. 개구리가 뭐하다가 서서히 더워진 빈칸 물에 질기다가 삶아져서 죽어든다는 이야기. 알게 모르게 우리 제약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용하지 못한다면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우리가 즐기다 보면 결국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하늘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의 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기회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찍어버리니까 주님 경고하십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공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1년 동안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누는 지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 가을에 나는 나에게,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나의 가정 내에서, 내 이웃들에게, 회사 내에서, 내 사업장 속에서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월 첫 주 깊어져가는 가을에, 아니 가을비가 내리는 이 주일날 이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단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김현승이 쓴 가을의 기도를 읽어주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시를 읽었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가마귀와 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읽었더니요, 가슴이 찡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가을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깊어져가는 가을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드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저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대담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이가 주의 은혜를 모아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주의 무시 같다 믿음의 삶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로 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해 가치로서 아버지 그 삶을 그 책임감을 담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는 연예계가 끼치고 있는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뒤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있으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제고 이 성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게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에 일어난다. 아니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가을에 보이는 열매도 주님 또 하나의 열매 하늘이 올라가서 내가 누릴 그 열매 하나님께 진정받아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 수 있는 기한 믿음의 믿을 수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주님의 임하시는 아주 귀한 심령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예단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단 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3년이 되어가고 아버지는 이 기회가 세워져는 가운데 있어니 아버지 정말 예단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세상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지 않은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을 믿어주게 하는 교회로 아니 주님께 나만의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되었도록 인도해서 아버지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사람도 들춰주시고 아버지 원시자로 기대합니다. 원시자도 들춰주시고 기도자로 기대합니다. 기도자로 붙여주시고 전도자로 그냥 전도자로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 봉사자로 아니 예배드자는 예배를 붙들어줘서 이 예배만 붙어오르며 아름다운 순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주인 따시는 게 역사에 일어나기 원한다. 아니 저에게 주인 내가 임마주가 되지 이런 걸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니 저에게 주인 여기 일어나는 게 시간에 내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에 주시고 임마주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마주 주도록 역사에 주시고 함께 하여주소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인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주인만을 즐겁게 하는 게 주인만을 원하시는 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교회에서 성령의 타치가 일어나기 원한다.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한다. 성령의 주관을 내가 있기 원한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켜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